영화관 1층에는 새로운 열람실인 C라운지가 개관했습니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음줄이 공식 통합의 쿠폰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4월 6일에는 총 벌기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서관 개편 사업 중 하나인 C라운지 100주년 기념관 1층에 개관되어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1일 100주년 기념관 1층에 새로운 열람실인 C라운지가 개관했습니다. 해당 열람실은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의 학습 공간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열람실로 중앙광장 지하 열람실 좌석 감소의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C라운지는 무선 노트북 열람석인 스터디존, 유무선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한 삼각 1인 테이블 노트북존, 그리고 캐럴형 1인 열람석인 부스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이 가능한 공간인 콜라보레이션 존과 휴게 공간인 슬리핑 존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열람석은 좌석 배정기를 통해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고 슬리핑 존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콜라보레이션 존은 사전 시설 예약이 필요합니다. 해당 라운지는 남녀 슬리핑 존이 따로 있어 교내 남자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남학우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열람실, 열람석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학생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추가적으로 미디어 기반 창업, 창의 공간인 CJ 크리에이터 라이브러리를 신설하고 4월 10일부터 중앙도서관 1층 노트북 열람실 및 웹학습 코너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일인 만큼 이번 도서관 개편 사업의 첫 걸음이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KUTV 뉴스 김효주입니다. 매년 4월 진행되는 교육권리 찾기 운동이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49대 총학생의 이음줄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단위별 보고부터 총궐기까지 박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본관 점거 이후 본교 학생처와 안암 총학생회는 학사제도 협의체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와의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2월 중으로 학사제도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총학생회는 4월 6일 진행된 총궐기를 통해 학우들의 교육권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학생처를 비롯한 학교 본부에 학사제도 협의회 발족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월 중에 학사제도 협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학생 전학금의 대답을 지금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번 총궐기는 지난 4월 4일에 진행된 단위별 요구안 보고 행사를 통해 단과대별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6일 민주광장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걸고 수업, 등록금과 입학금, 기숙사, 자치공간, 소수자 인권, 그리고 복지에 대한 발언을 통해 요구안을 전달한 뒤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교육권리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우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학교 측의 비민주적 학생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를 통해 학우들의 목소리가 본관에도 들려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KUTV 뉴스 박나은입니다. 고려대학교 공식 통합 앱인 쿠폰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학우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총학생의 별자리는 정보 전산처와의 협력을 통해 쿠폰이라는 공식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쿠폰은 KU와 폰의 합성어로 쿠폰처럼 고려대 학우에게 도움이 되는 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 총학생의 이음줄은 전 총학생회의 사업을 이어받아 쿠폰 개발팀을 꾸려 앱을 개편했습니다. 쿠폰 앱에는 멤버십 카드,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캠퍼스 정보, 기타 앱 추천 서비스가 개편됐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쿠폰 페이지에는 많은 학우들이 원하는 모바일 학생증 기능이 추가됐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학생증 기능이 공식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쿠폰 개발팀은 모바일 학생증이 현재 학생처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학생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모바일 학생증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예산 문제나 행정적 법적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만 해놓은 상태여서요. 네, 이런 학생들이 사실 원하는 기능들을 탑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쿠폰 안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쿠폰 앱에는 시간표, 빈 강의실 찾기, 실험실 제공 등 많은 학우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많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개발된 어플 쿠폰. 학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UTV 뉴스 정성희입니다. 이것으로 4월 셋째 주 KU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